얘가 맞았네. 언니가 맞았다. 이거 할까? 그냥 귀여운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귀여운 거 해봐. 네, 너 귀가 제일 귀여워. 가만히 있는 거 제일 귀여워. 아니 그 슈아 더 슈아 때 미치게? 미치게 그 눈썹이 귀여워. 응? 사실 너무 어색해. 그 자세해주면 안 돼. 너무 귀여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너 양치 좀 해마. 이게 뭔데? 너무 착했다. 미안이 안 시켜. 소효진 너무 저 안 같아요. 오늘 멋있는 애였는데. 또 사랑해. 서현이부터 마지막이에요. 다들 귀엽네. 귀엽게. 오, 이거 마지막. 이거 첫 번째인가? 첫 번째 거. 맞아. 이거 봐야 돼. 여기 이거 보여줘. 빨리.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해봐, 해봐. I love you, love you. 같은 쪽. 이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같은 쪽으로 반대로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내가 오기는 손목 이런 거 좀 잘 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승인아. 뭐야? 네, 저는 이번 노래. 슈아 파트 굉장히 마음에 뭘? 미치게? 오케이! 귀여워! 나도 미니 얘 파트 좋아. 뭘? 댄저. 댄저. 알았어요. 지금 제 파트 탐나더라고요. 탐나더라고. 내 파트 탐난 사람 없어? 없나 봐. 우리 파트 탐난 사람 없어. 우리 똑같아. 우리 저랑. 아 그래. 나는 네 파트 탐나. 언니 우리는. 우리는. 댄저. 수지언이 같은 느낌 같이 하지. 수지언이 같은? 뭐? 아, 빨갛지니까. 아니 이게 마지막 그 머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코 이렇게 이렇게 턱. 그냥 이런 느낌인데. 나 빨갛지니까. 수아. 여기 여기. 무시. 형, 형, 절대 아니다. 아트, 아트. 아 잠깐만 여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미치게. 일본이. 일본이야. 아니 윙크. 야 일본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이상해. 빠져낼게 미치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뮤직뱅크 먹방. 근데 믿기지 않는다고 벌써 사주 줬다는 황수지랑 진짜네. 알고 있으면 알고 있지. 근데 믿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너무 더워. 좀만 쳐도 짱박. 오늘 시험 처음으로 진짜 먹네요. 미치게 할 때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쓰러지 뻔했어요. 아 귀여운데. 좋아요. 네. 뭐 밥 먹을 때마다 여기 먹으러 카메라 찍어. 귀여워요. 저 원래 항상 슈아에서 슈아 거실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TV에서 먹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찍었는데 요즘 안 찍다가 다시 찍었어요.
오늘 수연이 자고 있는데 그 제가 제 머리가 베개인 줄 알고 머리를 계속 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냐면 언니 다 가렸어. 이것도 가렸어 얼굴에.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졸려나고 지금 이렇게 도왔어요 저한테. 진짜 깜짝 놀랐네. 언니 이렇게 뭐지?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무슨 일로 오셨어? 저 우기 괴롭힐 일이 없나 해서. 아 있어 있어. 아 그냥. 정말. 아까 내가 아까 슈가처럼 나를 너를 괴롭혀봐. 슈가처럼 괴롭혔어. 아까 언니 너무 조금 언니 진짜 딱 이렇게. 우기 오늘 그거 같다. 춘리. 춘리. 제가 저번에 춘리 했을 때 언제였냐면요. 안 궁금해 진짜 아무도. 제발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쳤잖아. 알아서 입을 다쳤잖아. 나 입을 닫았잖아. 닫았잖아. 응, 내 옛날에 언니한테 뭐라 그러다 입 닫으라고. 아 맞아. 근데 제가 한참 랩 수업 하고 있었어요. 랩을 했는데 이제 랩 가사 중에 입 다 닫아. 정말 그 인간은 정말 그 양반이 진짜. 아 진짜 저 내 모니터도 집에서도 못 봐요. 왜냐면 너무 애기 같았어요. 너무 애기 같았어요. 누가요? 뭐가요? 뭐가요? 먹어요. 저 오늘 컨셉은 헐마이미니예요. 헐마이미니? 어 해리포터의 헐마이미니야. 아! 오늘 무슨 날이죠? 이 큰이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우리 이렇게 특별하게 망토도 입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포인트 안무 사랑의 포인트 안무 이거잖아요. 수연이가 어디서 영감 받았냐면요 만화보다가 봤대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하체 무슨 색깔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수연 넌 무슨 색이야? 검정색. 검정색 무슨 뜻이었지? 저요? 언니 보라색. 응? 아 오늘 핑크색. 핑크색. 나 마디아 해줘. 네 오늘 2년이라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은데 이래서 제가 사실 한번 우리 트로트 활동 우리 팬들 위해서 하는 거라서 봉을 꼭 들고 싶어가지고 봉을 뭐 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아 마법소녀 우리 마법소녀니까 봉도 있어야 되지 이래서 봉을 들었어요. 우리 마법소녀였어요 오늘. 그치? 맞아! 맞아요. 네버랜드. 오늘 저는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네버랜드가 동물 잠옷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가 제일 높았죠. 그래서 살짝 솔직히 조금 부끄럽지만 왜냐면 우리 팀은 막 맨날 귀여운 거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솔직히 조금만 밝은 거 해도 민망한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오늘 굉장히 귀엽고 모성하고 상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파트. 아 좀 귀엽게 해야 되나? 아슬하게 오지 마. 뜨거우니까 베이베 베이베. 이가 좀 나와야 귀엽거든요.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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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지 알아? 무슨 똥? 선생님 제 덤무 뭐예요? 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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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원이
진짜 맛빵, 부서 맛빵 그 다 왔네요. 너무 아쉬웠어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너무 아쉬네요. 봐봐, 그 악어님. 악어님. 왜요? 언니 참 부럽다. 언니가 원하는 거 했어요. 저 원하는 거가 세 가지 다 없어요. 하나. 네. 왜? 이영. 세 개. 팬더. 언니. 어떻게 세 개는 없었어? 이 언니. 이렇게 다닐 거예요? 나 몰라. 이게 되게 배려가 있는 동물 잠옷이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찾거든요. 다시 못 닫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네버랜드가 없으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솔직히. 이 활동도 함께 이렇게 뭔가 호흡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구나, 이번 활동을 통해서 느꼈어요. 이번 활동은 그래도 솔직히 너무 좋은 일들 많았는데 꿈이었던 공중 바이리더 해보고 2주년도 맞았고 저희가 이렇게 막 수록곡 무대 하는 것도 또 처음이었고 2주년이랑 뭐 막방 기념해서 이런 옷들도 입었고 했는데 그런 걸 직접 한 번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근데 다음번에는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너무 다른 거, 양쪽. 봐봐, 봐봐. 이 느낌 있어. 땡큐. 다음 누구야? 리. 네. 어때요? 예쁘죠? 리네. 리네. 아, 간지럽다. 이 정도 안 돼. 어, 뭐야? 머랜드. 머랜. 이거. 뭔가 손이 간지러워. 여기까지. 손이네. 내 거 누가 써? 내가 쓸게. 어, 너가 써. 근데 크게 엄청. 손이 왜 엄청 훌쩍해? 아니, 손도 그래. 어, 여기 뭐야? 이쁘네. 랑. 크게 썼어. 크고 크. 정말 네버랜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